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성령 역사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병든 자는 고침 받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 받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인생에 사업을 해도 그 사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업을 성공하고요, 목회를 해도 목사가 그 목회에 사모함이 있어야 그 목회가 성공하고요, 운동선수도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모함이 없이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기적을 누가 체험하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박정우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충성했어요. 이 딸들이 많아요. 딸들이 많은데 그중에 권인숙 지금 집사님이 됐는데 그 권인숙이라는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 하는 분하고 둘이 결혼해 제가 주례를 섰어요. 주례를 섰는데 저 시와 쪽에 살아. 시와 쪽에 살아서 시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들었었는데 아기를 두 번이나 자동 유산을 했대. 그런데 한 3, 4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들었으는 거예요. 계속 안 들었으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정 다니러 왔나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구 담당 여전사님 와서 보고 오는데 목사님 권인숙 집사가요 부모 시부모님들한테요 남편한테 내가 친정교회 가가지고 애기 가져가지고 오겠다고 그러고 왔대요. 아니 내가 애 놔주는 목사도 아니고 그때부터 젊은 유부녀 배만 보이는 거예요. 저 애기가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대배 안 빠지고 저녁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개인 기도실이 다 있는데 그 기도실 들어가서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전도 특공대 전도로 나가면 전도로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애기를 달라고 사모하니까 1년도 안 돼갖고 애가 들어섰어. 그래갖고 영적으로 준비해 주셨다. 그래갖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영준이라고 지었어. 하나 낳고 나니까 쑥쑥 낳기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 또 하나 낳았어. 이번엔 딸을 낳았어. 이름이 보영이야. 믿음 없던 남편을 안수집사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니까 응답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여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 안전벨트를 귀찮아서 잘 안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이 안전벨트를 꼭 메고 싶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예감이라는 게 와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예감이 와요. 불길한 예감이 오면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길 일이기 때문에 막아주시는 거고
바람이 오면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상하게 안전벨트를 메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맸다는데, 그래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잘 메고 이 고속도로에 딱 진입을 해서 출발한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 큰 트럭 운전수가 졸았는지 뒤에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아주 차가 박살이 났는데요. 이 철과상만 조금 있고 별 이상이 없었다면서 이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죽었을 것 같다면서 그때부터 철저히 안전벨트를 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20배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도 이 법으로 만든 안전벨트 매도록 돼 있어서 이 교통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고요. 이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간다 해도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붕해를 인도로 갔다가 저 목동에 가면 지구촌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은퇴하신 것 같던데 조봉희 목사님이 목회할 때 거기서 대표적인 교회인데 수십 년 동안 그 비행기 기장으로 일하신 장로님의 식사 대접을 제가 봤는데요. 그런 얘기라는 게, 비행기는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전장치를 잘 작동시키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로 큰 사고, 대형 사고는 이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길 때라는 거예요. 또 이 비행기 사고를 내는 경우는 첫째가 정신적으로 해해지거나 또는 비행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자기 실력만 믿고 가볍게 행동할 때 무서운 사고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최고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50대는 걸어가고 60대는 뛰어가고 70대는 날아가고 80대는 안 보인대. 여러분, 안전벨트를 잘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벨트는 잘 조여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돌발적인 위험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인생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잘 메고 인생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안전장치와 안전벨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안전벨트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안전벨트를 바로 메고 달려갈 때 안전한 인생의 여행을 할 수 있고요, 내가 꿈꾸던 삶의 목적지에 도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험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와 긴장과 이 공포 속에서 달려가는 우리 삶 속에 과연 안전벨트를 잘 메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할렐루야,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길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로 삼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닥쳐오는 그 어떤 위험과 시련도 능히 이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실패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돼요.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신화적인 거부 록펠러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어머니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병원을 가지 못하고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어린 록펠러의 손을 붙들고 그 어머니가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줍니다. 록펠러야, 록펠러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너는 이 열 가지를 지켜라 그러면서, 록펠러야, 넌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잘 받아 먹어라. 록펠러 록펠러 너는 주의를 반드시 성수해라. 록펠러 록펠러 너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해 드려라. 록펠러 록펠러 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가장 많이 물질로 돕는 사람이 되라. 록펠러 록펠러야 너는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자기 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하고 자라. 록펠러 록펠러야 너는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출발해라. 그러면서 열 가지를 쫙 얘기해줬는데 이 어린 록펠러가 어머니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어요. 그는 어렵게 점원을 하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물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 금강을 사면은 노다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금강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둔 돈과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금강을 샀는데 아무리 캐도 캐도 금은 안 나오고 노동자들 인건비는 못 주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꽃갱이로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록펠러가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없어서 담요를 들고 그 갱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더 깊이 파봐라. 더 깊이 파봐라. 더 깊이 파봐라. 세 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록펠러가 꽃갱이를 들고 찍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록펠러가 미쳤다 그랬어요.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제는 금강도 안 나오고 미쳤다 그랬어요. 꽃갱이로 찍는데요. 1m도 안 들어가서 원유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요. 4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됐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그런데 55세에 병이 들었어. 불치병에 걸렸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물만 먹어도 오바이트가 나오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어느 날 밤 그는 절망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고침 받고요. 그때부터 선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UN 빌딩도 그가 내놓은 거고요. 지금도 뉴욕에 내가 집에 갔을 때 보면 맨하탄에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쭉 있는데 지금도 록펠러의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는 24개의 대학을 세웠고요.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98세까지 이빨 하나 빠지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다면 믿음으로 살자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대로 살자는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지난주에 신방 요청을 해서 회사에 갔다 왔어요. 조강 엠프라라고 저 화성 마도에 있는데 한날은 우리 권사님이 이봉영 권사님하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수요일 날인데 날 찾아왔어요.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봉투를 가져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니까 11조래요. 11조? 11조? 그래서 무슨 11조냐니까 믿음의 11조래요. 이렇게 봤더니 천만 원이야. 천만 원을 11조를 가져온 거야. 그 돈이 없어. 어차피 새벽에 하나님께 착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너 믿음의 11조를 천만 원 드려라. 그럼 감동을 계속 주더래.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왔대. 천만 원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참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이거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자꾸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11조 천만 원 드리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요.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 저 화성에서 남의 땅 빌려가지고 남의 공장 빌려가지고 조강 엠프라라고 뭐냐면 그 플라스틱 원료 수출도 하고 국내 기업들 대주는 그 사업을 하는데 남의 공장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러고 딱 드렸는데 6개월쯤 지났는데 땅을 샀대. 화성 마도에 한 500평 땅을 샀대요.
그 공장을 진대. 그 공장 다 짓고 예배 드려달래. 그래서 예배를 공장을 다 이렇게 천막으로 다 짓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 위치가. 근데요 땅 산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두 주 지나니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50만 원 붙여줄 테니까 팔으라 그러더래. 부동산에 다시. 그래서 나 팔지 마라 그랬지. 지금 그 땅이 얼마 됐냐? 200에서 한 250만 원짜리 됐어.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갔어요. 갔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만 원 십일조 못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100만 원 주고 산 땅이 250만 원짜리가 됐어. 야,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음 주에 가나?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실 때 저 영등포 노타리에서 지하 옛날에 지금 다 재개발했지만 거기에서 자동화 기계 만드는 거 직원 두 명 데리고 부인 지금 권사님 되셨지만 두 분이서 그러고 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했어. 저는 연초가 되면 설교하는 게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38년 동안 뭐 물질 강조 시험도 뭐 그럼 어떡하겠어. 복 받으라고 설교하는 건데 연초가 되면 제가 기본적으로는 설교가 있어요. 11조 주일 성수 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옵니다 제가. 그런데 이분이 11조 설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11조를 한 200만 원 할 때인데 믿음으로 11조를 30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30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500만 원씩 드리게 축복해 주셔서 매달 500만 원 이상 드리고 저 안산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자동화 기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스마트 허브 단지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더만 거기 회장이 됐어. 회장이 돼서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한 150명 기업인들이 모이더라고요. 나보고 세미나를 해달래. 세미나. 그래서 갔어요. 테이블 헤드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앉았는데 증경 회장님들이 앉았는데 회장님들이 세 분, 네 분, 나까지 다섯이 앉았는데 거기 계산해 보니까 돈이 거기가 몇 조 원짜리야. 근데 목사가 강연되니까 식은 두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강의 딱 40분 하고 나니까 기립박수 없다.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의했더니 500만 원 줍디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스마트 허브 단지의 회장으로 오고요. 또 지금 거기에 새로 그 안에다가 몇천 평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 기공 예배 드릴 때 갈라다가 여기 와서 설교했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 주일날 한번 설교도 못 오고 그때 그 가기로 했다가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인가 저 와서 예배 저 드려주시고 기도해 달라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안전장치요 안전벨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간 것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국의 붕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중매를 부탁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느 게 붕회를 갔더니 그게 목사님께서 제게 딸 사진을 주면서 좋은 신랑감 있으면 소개해달랍니다. 왜 제게 중매해달라고 부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행복하고 안전이 보장된 가정은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없는 가정은 매우 위험하고요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신랑 신부가 만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날 때 그 삶 속에 행복이 창조되고 축복이 창조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야말로 인생의 안전벨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면 절대로 여러분 자녀 헛되지 않아요. 참, 내가 청라에 개척하고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럼 다 목사님 자제, 장로님 자제, 안수집사님 자제, 권사님 자제들이 많아.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나고 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데요, 다 이렇게 봤어. 봤더니 다 잘 됐어. 선생님이 제일 많고, 내가 보니까.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또 회사 중역, 사장, 이런 사람이 다 보면은 목사 자제, 장로 자제, 안수집사 자제, 권사 자제가 많아요. 우리에게 협동 장로님이 있었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권사님은 살아계셔서 청라 쪽에서 전도를 얼마나, 김정희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전도를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간증할 때 이름도 못 대.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 뛰지 마라 그랬는데 실시간만 뛰운대요. 근데 우리 임집사라고 아들이 있는데 안수집사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라이 같아. 왜 그러냐? 그냥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저한테 막 와서 말해요. 목사님, 내 꿈은요, 저 가평 같은데 넓은 데를 사가지고 거기다 캠핑장을 하는 게 소원이래. 그러면서 어느 날 뭐 도면을 가져서, 나 알지도 못하는 도면 가져서 막 설명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나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기도해 줬어요. 또 어느 날은 뭐 이상한 것도 가졌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또 기도해 줬어. 뭐냐? 우리게 집사님 딸하고 결혼했는데 부인은 공무원이야. 응? 근데 이 우리 임집사님 뭐냐? 택배 운전해, 택배. 그래, 좀 무시당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땐. 좀 안 좋더라고, 내가. 왜? 믿음이야. 난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해. 응? 아, 그런데 말이야, 택배 운전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바뀌었어. 난 속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오더니, 목사님, 이번에 한국 조폐공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경력 직원을 뽑는데요. 경력 직원을. 응? 운전하는 사람을 뽑는데, 공무원을 뽑는데, 목사님, 저 경기도에는 12명을 뽑는데 거기 오고요. 또 세종시에는 7명을 뽑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자기가 교회 오고 머리 가서 교회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거긴 못 오고 서울에 한 명 뽑는데 거기에 지원하겠대. 이거 된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모자란 사람 같이 안 보겠어요. 그렇게 말하니? 나는 그걸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 청라로 가기 위해서 내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부평서 나오는데 입구에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그래서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간절히 하나님 소원대로 되게 달라고 한국 조폐공사 서울에 경기도 12명도 있고 세종시 7명도 있는데 교회 때문에 여기가 안 되니까 한 명 뽑는데 되게 해주시옵소서. 뭘 아멘이요. 누가 믿겠어 그걸. 기도를 하고 갔는데 합격했어. 어떻게 합격했느냐? 7명을 추려가지고 딱 됐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딱 앉아있더래. 조폐공사 뭐 하여튼간 사장이든 뭐 간부들이 세 사람이 앉아있더래. 질문을 하더래. 하나, 당신의 좌우명이 뭐냐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읽었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눈을 감고 끄덕끄덕거리고 한 사람은 그러고 그러더니 합격하더래. 그래서 택배 운전하다가 공무원이 됐어. 그래서 한 날은 지나가길래 집사님 요즘 어때? 목사님 해피해요. 지난번에 내가 힘들어하니까 봉투에다 50만 원 턱 담아갖고 왔어. 목사님 뭐 맛있는 거 해드세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심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갖추게 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늘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안전벨트를 메고 달리는 인생은 날마다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쥐었는 것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여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여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여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이라는 바퀴고요. 또 하나는 인내라는 바퀴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신앙과 인내는 기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이것이 없으면 이 감정이나 결단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미래의 승리를 소망하기 때문에 쉽게 동요하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나물은 하루아침에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나무나 향나무 같은 소나무 같은 나무는 수십 년을 길러야 제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커지는 콩나물은 큰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바람에 시달리고 눈보라에 시달리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갈 때 값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제목으로 쓰임받은 요셉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13년 동안 연단의 연단을 받았지만 인내와 인내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참을성이 없어서요 너무 조급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지도자가 된 후에도요 반석을 한 번 쳐도 될 것을 두 번 내려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약점이 뭡니까? 인내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고 환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인내의 생활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지만 때때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빨리 태어나지 않으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아서 오늘날까지 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산들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돈을 좀 많이 번 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면서 교회를 떠났는데요. 사업을 계획하며 이곳저곳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늘 교회 형편이 어렵다고 목회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가 옵니다.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못 참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서 항양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온 시련,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평성전에 영어예배부 부장을 맡고 있는 이경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권사님이 처녀 때 한쪽 난소를 드러냈어. 한쪽 난소가 있으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정기검진을 받는데 우리의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고 교회를 나왔어. 간성령 앞에 우리 교회가 이천석으로 있을 때 그 앞에 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결혼해가지고 전도받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보고 오는데 아기를 못 갔는데요. 정기검진을 가졌는데 아기를 못 갖는다 그랬대. 의사 선생님이 근데 불렀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왜? 내 아버지를 고치시고 내 어머니를 고치시고 그리고 날 목사 만드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청년 때 대학 가려고 그러다가 신학대학 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불러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기도받으라고. 기도라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바빠서 뭐 기도해 줄 시간도 없어. 예수 이름으로 태문이 열릴지어다. 이게 기도야. 남편 보고 교회 가자니까 야 너 애기 가지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러더래. 이게 나오는데 권찰이 됐어. 한날은 저녁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나가는데 내가 예수님의 태문이 열리자다 머리 딱 치면서 권찰님 1년만 기다려 그랬대. 난 생각도 안 나. 내가 그랬대. 그때부터 아 1년만 기다리면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랬대. 우리 애기도 없는데 애기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붙들고 우리 애기 잘 자란다 그러고 기도했대. 그냥 시간 기도실 와서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고 10달이 지나고 11달이 지나고 12달이 됐어. 1년이 찼어. 가족께서 안 가족께서 아니 내가 1년 기다리라 그랬잖아. 1년 그 1년 지나서 13달째 딱 애가 들어섰어. 그래서 이쁜 딸을 낳았어.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 그 남편이 교회 나와서 우리에게 안수 입사가 되고 부평성전 사랑 찬양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어요. 11시에 100명이 섰는데 그 성가 대장 지금 하고 있고요. 그 5020평 땅을 정리하고 부평에다가 한 100억 들여서 성전을 졌어요. 짓는데 어느 날 딸 이름이 성원인데 셋이 왔어요. 셋이 와서 장애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종탑원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건축원금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경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받고 우리 성원이가 자라서 중학교 들어가는데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대표로 선서를 했대. 그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해 얘가. 그런데 야, 이 꿈이 뭐냐?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야. 서울 교대를 가는데 서울 교대도 되는데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머니까 이 인천의 그 무슨 교대요? 경인교대. 거기 지금 들어가서 올해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무리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도 여러분 끝까지 중심을 잡고 가는 배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는 그 자리에서 닻을 내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풍랑이 다 지나가고 잠잠해져서요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평안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돈이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명예 권세가 높다고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평안은 그 물질 속에 고통이 있고요 그 세상 명예 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태풍 전야에 평소마다 바다가 더욱 잔잔하듯이 큰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오히려 문제가 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기도원에 올라와서 자꾸 기도를 심으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심고 아내를 위해서 심고 자식을 위해서 심고 내 사업을 위해서 심고 내 영성을 위해서 심고 내 교회를 위해서 심고 내게 목사님을 위해서 쓴고 인생이 평안할 때 삐빠빠 놀라하고 놀러 다니지 말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기뻐하시고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일어난 풍랑이나 인생의 어떤 환란도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고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요?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를요? 부르짖는 사람을.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을 쓴 박성근 목사님은 LA 한인 침례교를 담임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좋은 가문 출신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부유하고요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초등학교 때부터 1등만 하고요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으니 이 마음의 절박한 심정이라는 걸 모르고요 그저 교회는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아이가 이름 모를 병으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도 낫지 않으니까 비로소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음을 이분이 이 교수님이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이 돈, 이 박사학위, 이 가문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더래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래. 그때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던 생각들을 다 그 교만을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던 중에 한 권사님이 이 딱한 사정을 듣고 기도해 주겠다고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들 찾아오셨어요. 이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저 공감하고 위로해 주다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에 가셨는데요. 그 뒤로 아이가 신기하게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교수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가진 것 같아도요 한순간에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인내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심으로 승리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의지라는 인생의 안전벨트를 우리는 단단히 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인생의 안전벨트를 메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무통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길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배경입니까? 건물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평생 해먹을 것 같아도,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50년, 100년 해먹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는 하나님이 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쌓아도 하나님이 흩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가 우리 인생에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살다 보면 다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환난과 시련에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별들을 메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오히려 그 바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공황장애를 가져다 주고 불면증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축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전복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삶을 붙들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소낙비가 쏟아져도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그치면요 반드시 반짝이는 햇살과 함께 소망의 무지개가 뜹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는 하늘은 없습니다. 혹시 소나기가 하루 종일 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소나기는 오다가 반드시 그치기 때문에 소나기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라는 소나기가 쏟아지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고통스러운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인생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또 최악일 때야말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이었어요 저 경기도 광주에 가면 왕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박기민 목사님, 박윤민 목사님이라고 제 후배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데 첫날 강사로 전체가 다 동원해서 하니까 한 시간만 와서 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6개월 전부터 부탁을 해서 가기로 했어요. 제가 부평에서부터 1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2부부터 8시 반부터 8시 반에 예배 드리고 끝나면 30분 여기 있다가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청나로 넘어와서 10시 예배드리고 다시 11시에 부평으로 넘어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끝나면 12시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 1시간 넘어요. 거의 뭐 갈 수가 없는데 하도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때 비서 목사님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비서실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이 지금 강도사 갔는데 김대한 강사가 운전을 하고 갔어요. 도착해서 저녁 4시부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오더니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우리 오재종 장로님 그 저기 아들이 선택이라고 있는데 얘가 주일 예배 드리고 여자친구하고 결혼할 여자친구하고 밥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대. 그래서 인천 길병원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지금 혼수상태고 깨어나지 않는데요, 위독하다고 가망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부인, 어머니 권사님, 딸은 스튜디오였어요. 누나 둘이 실성한 사람 마냥 내 이름만 찾는데 당회장 목사님 모시면 되는데, 당회장 목사님 모시면 되는데. 와, 그래서 뭐 이게 집회를 끝나고 빨리 가려고 딱 했더니 또 박 목사님 한다는 얘기가, 아, 랍스타 뭐 코스 요리를 했는데 이게 뭐 10만 원이 넘는데 이거 안 잡수고 하면 시험이 든다라. 내가 그게 뭐 넘어가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사정에서 안 돼서 할 수 없이 뭐 어디로 먹은지 모르고 먹고 사정을 해서 면회 시간이 지났어요. 아, 대안아 달려라, 달려. 어? 딱지 뛰면 네가 물으면 되니까 날 달려라. 위발을 하고 달렸어요. 달려서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더니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면회를 다 끝났는데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29살 먹었는데 그 아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봤는데 죽은 시체로 누워있는 거예요. 온몸이 차지차고, 선택아 선택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 뭐 그 아이 엄마는 뭐 권사님은 실신 상태 있고 다 죽어 있어. 누나도 죽어 있고.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거라면서. 어? 그지 걱정이 없어. 그 장로님 걱정 근심이 없는 집이야. 자기 회사도 크고 자기 친척 회사도 다 큰 회사를 다 관리해주고 1년이면 몇 개월씩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돈 걱정이 없는 집이야. 모든 게 다 있는 집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목사한테도 잘 해주는 것도 없었어. 뱃속 편하니까 걱정이 없잖아. 내가 죽었어. 돈이 많으면 뭘 거요? 명예가 높으면 뭘 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시체가 됐는데. 주일날 하고요, 월요일날 내가 기도원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큰 기도원 집회가 있어서 오전에 면회 시간밖에 못 들어가니까 면회를 못 가고 내가 전화했어요. 오장로님 내가 오전에 면회 못 가고 저녁 때 가겠다고. 내가 집회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집회를 하는 중인데 끝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비서 목사가 김갑수 목사라고, 목사님 선택군이 살아났어요. 어? 아니 전부 다 애엄마도 죽은 파죽음이 되고 누나도 파죽음이 됐는데 이 오장로님만 태어난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데 저거 우리 재정국장 장로님 박정원 장로님하고 친구거나 오재종 장로님 셋이서 들어갔어. 저녁 때 들어갔는데 월요일 날 면회 시간에 하고 화요일 날 집회했어요. 화요일 날 낮에 못 가고 저녁 때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못 갔는데 연락이 온 거 살아났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오장로님은 아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얼굴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냐고. 아, 이 사람아 저 속으로 얼마나 지금 걱정하겠어.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울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거 29살 먹은 애가 이거 어떡하냐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가 환상을 봐서 하늘에서부터 불덩어리가 확 내려오더니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오재종 간증편 쳐봐요. 거기 간증한 거 나와. 부평 청라에서 간증했어. 확 불덩어리가 감사드래. 어? 그래서 아, 안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 그리고 살아났어. 그래서 몇 달 전에 내가 줄에 서가지고 지금 송도에서 행복하게 쫄깃쫄깃하게 잘 살고 있어. 교회 잘 나오고. 소망본부에서 이렇게 청항실에서 본대요. 딱 보면 안 돼. 그 골든타임 있대. 그 시간을 놓치면 죽는대요. 딱 아유 저 사람 죽었다 그랬대. 우리 성도 중에 거기 상황실에 있는 분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죽었다 그랬대. 기적이라 그랬대. 다 기적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장기 하나 며칠씩 혼상태 있었는데 그러면 장기가 다 망가지는데 하나도 이상 없고요, 부정맥이 조금 잡혔는데 그것까지 다 정상이 되고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꼭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용돈 주시고 안 주던 거 주대. 어? 베트남에 같이 여행 갔는데
몇백만 원짜리 뭐 사주대. 무엇이 귀중한지 안 거예요. 귀중한 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 어려서부터 다 믿었어. 그 모든 학생회장도 오고 부인권사님도 학생회장 오고 그래서 둘이 만나 연애하다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아들 죽으니까 돈도 필요 없잖아. 아들 죽으니까 기업이 커도 소용없잖아. 뭐겠어요? 응? 여러분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전벨트를 메고 있다면 그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안전합니다. 그 사업이 안전합니다. 그 직장이 안전합니다. 그 인생이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시련을 만났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내 인생의 영원한 안전벨트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은 언젠가는 빛이 비치는 희망의 여러분 터널 지나서 희망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 의지라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이 넘어야 될 고비가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넘어야 할 고비를 넘지 못한 사람이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결국 어려운 고비를 잘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안전벨트를 메고 조심스럽게 생활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위험한 고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고비를 우리의 신마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안전벨트를 메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때 돌발적인 사고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무슨 회오를 바람이 내 인생을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안전벨트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자동차를 타고 경인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요, 갑자기 자동차의 엔진이 꺼지면서 자동차가 섰버렸어요. 저는 다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에쿠스 리무진인데 리무진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냥 섰버렸어요. 가다가 그냥 섰버렸어요. 아찔한 순간이에요. 마침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또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제 장하용은 다 우리 성도들이 사준 거야. 교회 돈으로 산 거 없어. 지금 내 타고 온 것도 사업하는 권사님이 1억 2천짜리 사주더라고. 안 탄다고 안 탄다고 했더니 사줘서 타라고 다음에 벤츠 사주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탔어.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벨트가 생명벨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안전벨트를 메고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벨트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소중한 거 그걸 잃으면 안 돼요. 돈보다도 세상적인 것보다도 소중한 게 많아요. 우리 재정국장 장로님 부인이 부인되는 권사님이 어느 날 부평성전에서 철야 들어가기 전에 청라에서 8시 반에 심야 기도하고 10시 반에 부평에서 철야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인도하는데 한 10시쯤에 도착해요. 10시 10분 이렇게 도착하는데 권사님이 전도했다면서 서른 살 먹은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우울증 환자야.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한대. 어머니가 같이 왔어. 기도받으러 왔어. 우리 목사님 기도받으라 그래서 왔대. 기도해줬어. 기도해줬더니 다음 주에 또 왔어.
오더니 엄마가 한다는 얘기가 왜 우리 딸 안 나서요? 그러는 거야. 아, 그 가만 좀 있어보라고 기도받으라고 내가 그랬어. 아, 또 기도해주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또 받으러 왔어. 왜 우리 딸 안 나서요? 또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떡하라는 거요? 그 가만 좀 있어보라고 또 기도해줬어.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한 두 달쯤 받았는데 치과 가다가 이 딸이 도망가 버렸대. 그 경찰에 신고해갖고 찾았는데 석 달 동안 기도를 받았어. 그런데요 깨끗하게 나왔어. 나왔는데 이 자매가 10년 동안 엄마가 얘기하는데 우울증 약을 먹은 알수를 계산해 보니까 4,500알을 먹었대. 4,500알을 먹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응? 정신이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야. 4,500알을 먹었대요.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요 기도받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나서 1,350명 직원이 있는 저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교육시키는 선생을 한 사람 뽑는데 이 자매가 됐어. 기도받고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강의도 잘하고. 그럼 1년 있다가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교회 나오고 있어. 아들 낳았어.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어. 네? 이거 간증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름을 안 밝힌 거야. 내가 그랬어. 응?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응? 자녀가 병들고 내가 병들고 내 인생이 병들면 그 물질이 뭡니까? 그 세상적인 명예건세가 뭡니까? 나도 목사지만 다 누려봤어요. 젊어서 이 강단이 이게 쉬운 강단인 것 같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유명한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집회했어. 응? 아무것도 아니요. 인천에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하고 쌍벽을 이루는 교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내 혼자서 교회에 있다가 쓰러져서 하늘나라 갔어. 엄청나게 성도가 수천 명이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다져지고 다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대우그룹의 전 회장이신 고 김우중 회장께서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미국 뉴욕에 유학을 보냈는데요. 그 아들이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안전벨트만 했더라면 그렇게 치명상은 입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는 건 언제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는 잘 매 있는지 오늘 이 응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치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라는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인생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벨트는 잘 매셨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라는 풍성한 삶의 안전벨트는 제대로 매셨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의 안전벨트를 메고 인내라는 안전벨트를 메고 하나님 의지라는 안전벨트를 메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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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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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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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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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안전벨트는 잘 매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안전장치는 제대로 돼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가 다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췄다 할지라도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제가요 40이 되기 전까지 보이는 건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내 것밖에 안 보였어요. 나는 그래도 빨리 깨달은 거예요. 40이 넘으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 빚더미 있어요. 그래도 빚사이로 막 다니는 거예요. 주고 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꾸 주니까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 주시더라고. 어?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5분 후라도 숨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고 가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그거 주를 위해 쓰고 선한 일에 쓰고 쓴 것만 남는 거예요. 뭐 하다 봐야 이건희 회장 보지 못했어요? 그 쓰고 갑니까? 다 뺏기잖아. 그 그림 다 뺏기잖아. 다 뺏기잖아. 응? 상속세가 50%가 넘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은 거 내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쥐고 있어봐야 종이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선을 위해서 쓰고 가치 있게 쓰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안전벨트, 내 삶의 안전장치는 잘 돼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에